자, 오늘도 퇴근 거부한 동물이 사자와 슬라소니가 있네요. 나야 고맙지, 이렇게 하면은. 네, 영상을 마음껏 찍을 수 있으니까요. 슬라소니가 퇴근 거부를 했어요. 사자도 혼자 저렇게 퇴근 거부하다니만. 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슬라소니도 퇴근 거부했네.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오는 이유가 퇴근 거부하는 애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. 다른 애들은 다 들어갔거든. 외국에서는 얘네들을 키우는 애들이 많아요. 네,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. 슬라소니를. 애완견처럼.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. 예. 법이 있으니까. 동물보호법. 예를 들어서 하늘다람쥐 같은 경우, 하늘다람쥐도 못 키우잖아요. 키우면 벌금 나오잖아요. 얘가 성깔이 있어서 그래요.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도 이래요. 성깔. 그 대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네. 왜냐면 이렇게 하면 얘네들 자폐증 걸리거든요. 성격이 안 좋대. 어디 갔니? 그래서 얘네들이 조상님들이 그렇게 불렀대요. 얘네들이 동물 잡아먹을 때 뒷발로 흙을 뿌린대요. 눈에다가. 그래. 그래서 개호지, 개호주, 개호자로 불렸대. 야삽하다고. 슬라소의 특징을 보시면은 귀에 보시면 안테나가 있어요. 이렇게 안테나 털 같은 털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. 네종 모두 다가 저래요. 남자 에너지. 네. 얘는 암컷이. 그래서 네 종이 어떤 슬라소니가 있는지 한번 말해볼게요. 슬라소니 하면 유라시아 슬라소니, 붉은 소라소니, 아까 유나 가까이 캐나다 오니까. 슬라소니, 그리고 스페인에 살고 있는 이베리아 슬라소니, 이렇게 네 종이 아까 가까이 공격하려고 그랬지, 지금. 네, 맞아요. 화학질했죠. 얘는 누구야? 저한테도 그랬어요. 이빨 드랍니다. 여기 뭐야? 아니야. 몰라. 가자. 여우나 여우. 여우 아니야. 아쉽게도 여우는 아니에요. 슬라소니. 저봐. 네, 삭은 또 다른 동물이에요. 삭이란 동물도 있고 살쾡이란 동물도 따로 또 있어요. 도르기를 막 삭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해요. 네. 인정 고양이고. 왜냐면 고양이과 동물 중인 거. 사자도 고양이과, 호랑이도 고양이과, 표범도 고양이과.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을 표범 아과라고 또 나눠져요. 과 중에서도. 제가 한 성격 좀 해요. 네. 싸나워요, 싸나워. 저도 쳐다봤을 때 가끔 가다가 하도 맨날 쳐다보니까 이빨 드러내서 저한테 이렇게 고양이처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. 아, 매일 이제 앉아 가게. 또 때려보라고 해.
조금 살려본다. 그 대신 우리는 여기 뜯으키면 안 돼. 응? 위에 올라갔다 봐봐. 가자 일주가. 후추도 먹는다. 네, 풀뜯어 먹는다. 어, 풀뜯어 먹는 거 처음 봤을 거야. 가자. 앉아야지. 가지. 이렇게 사람이 텅텅 빈 곳에는 까치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산책을 합니다. 항상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. 까치들도 되게 똑똑해요. 사람의 지능으로 따지면은 6살에서 7살이 7살 정도 되는 지능이 있다고 해요.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할 수도 있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아쉽게도 까치나 이런 동물들은, 고라니 같은 동물들은 다 유해조수 동물이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. 그 대신 유해조수를 잡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고 해. 네, 죽여가지고 사살해서 구청이나 어디지 거기다가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받는다 하더라고요.